먼저 그 고정구장 마지막 원정길에 오르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우선 뭐 별 사실 느낌 없이 왔는데 야구장 앞에서 팬 여러분들 많이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이제 조금씩 정말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. 그 대전 구장에 많은 추억도 있었을 텐데 어떤 기억이 가장 기억나시나요? 네, 뭐 워낙 하나 이글스가 사실 뭐 한국 시리즈 우승은 한 번밖에 없지만 워낙 좋은 팀이고 삼성 라이온즈와 경기를 했을 때는 항상 접전을 펼쳤던 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송진우 선배나 뭐 구대성, 정민철 투수 선배님들이 워낙 좋은 투수였기 때문에 좋은 투수들과 이 야구장에서 한 것이 많은 추억이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그 현역 구대성 선배가 현역 시절에 조금 약했었는데 이승엽 선수가 그 유일하게 홈런을 한 번 쳤는데 국내에서는 네. 여기서 쳤어요. 혹시 그거 네. 아직 기억나시나요? 그때 2000년. 네, 기억나죠. 워낙 약했었는데 뭐 펜스 맨 윗부분 맞고 넘어간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정말 대투수를 상대로 또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자완투수였기 때문에 뭐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가 지금껏 상대했던 뭐 어느 우승 투수보다 구대성 선배가 뛰어난 투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KBO에서 이 이벤트를 준비한 거지만 사실은 국민 여러 국민분들이 다 이승엽 선수를 사랑해서 이런 이벤트가 열렸는데 이런 이벤트 준비됐다는 거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? 네, 예. 많은 좀 부담감을 가졌습니다. 뭐 아직 한 번도 없었었고 또 아직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는 미국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좀 치열하게 경쟁해서 상대 서로를 이겨야지 팀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너무나 생소하기 때문에 사실 좀 어색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막상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비록 뭐 간소하기는 하지만 좋은 추억 만들고 싶고 상대 팀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 행사에 대해서 직접 최대한 간소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셨다는데 그건 어떤 심정이 드셨나요? 네, 그건 어차피 뭐 비록 하나도 그렇고 뭐 제 팀도 그렇고 뭐 사실 팀 성적이 뭐 플레이오프 올라갈 수준은 아니지만 또 다른 팀도 있고 어차피 프로의 세계에서는 상대방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기 전부터 사실 많이 경기 이외의 것으로 팬들에게 비춰지면은 좋을 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. 그래서 할 건 하더라도 최소한의 행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는 전달했습니다. 그 와중에도 어린이 팬 사이에는 꼭 넣어달라고 이렇게 이런 말씀하셨다는데 그건 어떤 배경이에요? 네, 그건 뭐 야구장에서든 야구장 밖에서든 어린이들과 이렇게 마주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목을 하지 않고서는 어린이들에게만 이렇게 서비스를 해줄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빌어서 한번 해드리고 싶었고 또 대전 야구장에서 내일이 사실 제 현역 시절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현역 이 라이언즈 유니폼을 입고 한번 어린이들에게 사인을 주고 사진도 찍어주면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.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? 예,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많은 또 언론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팬 여러분들께서도 섭섭하다, 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집니다 이런 경계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는 정말 시간이 다 온 것 같습니다. 이제 마흔 경기가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은 제가 더 홀가분하게 더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선생님, 이 은퇴 투어라는 게 우리나라 야구 역사상 최초로 있는 일이고 첫 테이프를 끊으시는 입장이신데 앞으로 좀 이런 것들 때 되면 어떻게 후배들한테도 이렇게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? 예, 뭐 프로야구 선수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서는 상대방을 좀 배려해주는,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하지 않나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데 너무나 정말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제시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께서도 좀 응원하시는 팀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좀 예의라든지 상대방 선수를 좀 더 존중해 주신다면 선수들도 또 팬들도 더 좋은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제 대전을 시작으로 마지막 모습을
구장에서 마지막 모습을 각 구장 팬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. 이게 그럼 각 구장 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선수였다 이렇게 기억되고 있나요 마지막에? 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. 프로 생활 23년이고 한국에서는 15시즌을 뛰었지만 뭐 더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. 20살 때 입단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고 마지막 남은 경기까지 그저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냥 최선을 다한 성실한 선수였구나라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말 기분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. 됐습니까?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